네, 그 우주론은 뭐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대상에 대한 연구인 것 같고, 입자 물리는 가장 미시세계 연구인 것 같아서 두 개가 언뜻 보면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허블의 법칙이 얘기를 해주는 게그 우주의 초기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그 작은 세계에서 높은 온도에서 높은 에너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정확하게 입자 물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와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그두 학문 분야는 밀접하게 같은 분야로 연관이 되고, 그래서 입자 물리를 제대로 알려면 내가 굉장히 큰 가속기를 지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주 자체가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공짜 가속기이기 때문에 우주선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우주 관측을 통해서 입자 물리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우주론의 그 정말 초기의 우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입자 물리를 모르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양쪽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주론은 그러니까 우주 초기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쓰는 거는 우주 초기가 열평형 상태였다는 가정을 하고, 거기에 입자 물리에 그 새로운 입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가 관측하게 될 물리량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예측을 해서 그것과 현재 우리의 관측이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서 그런 입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주론의 뭐 우주 배경 복사가 됐건 뭐 다양한 그런 관측들이 실제로 표준 우주론이 맞는지, 아니면 그거 외에 어떤 추가적인 새로운 물리를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질문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사실은 공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부끄럽게도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성공해왔던 이론 물리의 성취가 21세기 들어서는 굉장히 이제 정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왕좌의 게임 같은 걸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러니까 Winter is coming이라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입자 물리 혹은 우주론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이 왔다. 그래서 이 겨울이 한번 오면 5년, 10년 굉장히 길게 갈 거기 때문에 이 지난한 겨울을 버텨내려면 본인이 하던 어떤 연구 주제를 잡아서 굉장히 힘들게 이 고난의 시기를 넘겨야 된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좀 우울한 시기입니다. 네. 네, 그게 4,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된건 굉장히 최근이고요. 암흑에너지라는 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던 거고, 암흑물질은 그 존재가 뭐 예상이 되긴 했지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시 블랙홀이 만약에 암흑물질이라면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표준 모형이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표준 모형의 입자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뭐 기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응축돼서 블랙홀로 있으면 그 성질이 이제 달리 보이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5% 뿐만이지 아닌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고요. 암흑 에너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힉스 입자의 그 포텐셜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일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표준 모형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원시 블랙홀이 암흑 물질을 설명하고 힉스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를 설명할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4, 5%인지 100%인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제외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현상들은 표준 모형이 다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걸 4, 5%밖에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그 표준 모형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기본적으로 표준 우주론이 잘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람다 CDM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그 바로크한 우주론들이 많았는데, 관측이 정밀해지면서 그런 다른 대안들은 다 사라지고 거의 이제 람다 CDM이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론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근데 람다 CDM은 그냥 우주 전체의 밀도가 균일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은하 정도의 구조에서는, 아니 그 크기에서는 맞는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 우주가 예를 들면 암흑에너지가 없어도 우리가
지금 위치한 곳이 굉장히 밀도가 낮은 어떤 보이드의 한가운데다. 그러면 그 가속 팽창 같은 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호되지는 않는데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정말 모든 밀도가 균일한가 뭐 이런 그 우주론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들이 어느 수준에서는 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밀도 요동이 뭐 조금 크고 조금 작고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좀 확장된 그 개념을 생각을 하자면 암흑에너지의 값도 여기선 조금 크고 저기선 조금 작고 한 그런 광대한 우주를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 사실 그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고 지금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의 아주 극히 일부일 거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가 과거로 거슬러 가면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면 그 과거의 우주가 정말 그렇게 작은 부분밖에 없었을까라고 반문을 한다면 과거에도 굉장히 뭐 그보다는 더 많은 우주가 있었다고 하면 그 각각의 작은 부분들이 지금 우주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우주의 크기 이상으로 다 펼쳐져 있는 그런 걸 상상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중 우주가 없을 거라는 상상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모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20년 동안. 근데 그게 아닌 걸로 판명이 나서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윈프가 당연히 다 있을 거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게 아닌 걸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액시온에 대한 연구가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올해 받은 인상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원시 블랙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이럴 거야 라고 이론적인 어떤 편향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게 그러니까 성과 없이 끝나는 사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겸손해져야 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는 게 지금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흑에너지는 그 만약에 표준 모형이 모든 걸 설명한다면 힉스 입자의 그 포텐셜 에너지가 될 테고요. 그러니까 그 진공에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그 용수철이 빼곡하게 시공간에 박혀 있는 상황에서 그 용수철의 진동 에너지가 진공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값은 그냥 굉장히 큰 값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주가 그렇다면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다 가속 팽창을 해버리고 아무것도 흥미로운 게 없는 우주가 돼버릴 거고요. 그래서 급팽창 이론이 예측하는 거는 대부분의 우주는 다 그렇게 끝나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우주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왜 이런 우주가 존재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만 존재를 한다면 그게 그렇게 아주 확률적으로 높은 우주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그 60억 세계인 중에 김형도라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확률로 따지면 60억 분의 1이지만 저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존재하는 거를 뭐 이거는 거의 존재할 수 없는데 왜 이렇지? 라고 질문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만 한다면 이게 가장 흔한 우주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걸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죠. 네. 네, 제가 한 10년, 20년 동안 그 줄기차게 고민하고 그 연구를 해온 주제는 왜 힉스 입자의 질량이 그렇게 작은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왜 암흑에너지가 이렇게 작은 값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각각이 그러니까 힉스 입자의 질량 문제는 입자물리의 가장 난제고 그 다음에 우주상수가 이렇게 작은가 하는 거는 우주론의 가장 난제인데 가장 최근의 연구는 이 두 개가 어떠면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작은 우주 상수를 가질 수 있으려면 힉스 입자의 질량은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그 값이어야 하는 그런 우주를 만들어서
그런 우주라면 우리가 어떤 관측 사실로 그 이론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 뭐 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LHC라고 하는 입자 가속기에서 새로운 입자를 발견해서 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주론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관측량들이 표준 우주론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정확하게 알면 그 지금 이렇게 상상한 이 두 가지 난제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 우주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LHC를 처음에 지을 때 우주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면 힉스 입자 외에 LHC에서 새로운 입자를 발견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미 왜 없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큰 에너지의 가속기를 짓는다고 하면 그 문제가 조금 더 악화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근데 뭐 낙관적인 전망을 하자면 뭐 지금까지는 못 봤지만 바로 그 코너에 있어서 내가 조금만 에너지를 올리면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고요. 그래서 이 전체의 그 사고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아마 전공을 택할 때부터 고민했던 것들인데 예를 들면 자유의지, 의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물리를 배우고 이제 화학을 배우면 그 생명 현상도 결국은 물리화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뭔가 생명체는 살아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 느낌이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모든 게 이제 물리화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다 설명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밝히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어둠의 존재들 중에서 특히 이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들이 어떻게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고 현재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어디까지인지를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그 용어를 왜 그렇게 구별해서 쓰는지, 그게 우주의 그 팽창 역사와 어떻게 관련이 됐는지만 일단 이해를 하셔도 다음번에 이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연을 듣거나 어떤 걸 배우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